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SF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SF 문학에 관심들이 제일 높아요. 저희 이제 조회수를 보면은 SF 문학 관련된 이제 리뷰가 가장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SF 문학은 제가 제책 미래의 부를 위한 돈의 공, 아,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에서 썼듯이 미래에 뭐가 돈이 될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돈을 투자하고 쓸지를 알려주는 가장 좋은 미디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김초엽 작가가 들려주는 SF 문학 감상법 책가 우연들이라고 골랐습니다. 김초엽 작가는 제가 유튜브를 여러 번 만들었던 작가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러니까 전 작품을 다 읽었던 작가고요. 그래서 책가 저자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매력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김초희 작가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린 다음에 책에서 소개된 예, 김초희 작가의 SF 관련된 리뷰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책들을 골라드리고 그리고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한번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통찰력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또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SF 불모지 대한민국은 SF 문학의 황금기를 맞았나? 우리나라는 SF 문학이 정말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SF 문학이 있긴 있었어요. 저도 되게 좋아했던 작가, 지금은 이제 암투병 중이시죠. 복고일 작가가 87년인가에 썼던 이제 비명을 찾아서는 완벽한 그 대체 역사, 평행 우주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비롯해서 이제 복고일 작가는 또몇 편의 SF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타임 트래블 하는 소설도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그 소설 중에 제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이제 달나라를 이제 북한이랑 공동 개발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리고 그 전에 문윤성이라는 작가가 60년대에도 이제 그 이제 타임 트래블 돼서 미래를 가는 얘기를 다룬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수상을 납치해서 그쵸? 예, 일본의 사과를 내는 그런 받아내는 그런 소설도 있었어요. 이렇게 문윤성, 복고일 이런 식의 마이너한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SF 문학이 절대 미국처럼 주류가 된 나라는 아니잖아요. 한 2, 3년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SF 문학이 만약에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읽고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왜 예, 베르나르 베르베에 그렇게 빠져 있겠습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는 그쵸, 우리나라가 제공하지 못하는 SF 상상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개미부터 시작해서 저도 베르베르의 전 작품을 다 읽었는데 예,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가 최근에 나온 작품들 있잖아요. 고향이랑 그리고 행성 시리즈는 예전 베르베르만큼 성공을 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그 이유는 국내 SF 매니아들이 이제는 국내 SF 문학을 찾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SF 불모지에 불모지죠. 예. 대한민국은 황금기를 맞게 됐는데 바로 저는 이 작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SF 문학의 황금기는 그쵸? 예, 바로 여성 작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작가가 바로 이제 이 김초엽 작가고요. 왼쪽에 있는 책이 이번에 나온 에세이. 에세이를 가면 서평집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예. 원래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김초엽 작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울산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아시겠지만 포스텍을 나왔잖아요. 포스텍 생화학과 석사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SF 문학을 즐기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SF 문학과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글을 쓰게 됐는지 글쓰기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자기의 글쓰기 이제 실력을 늘렸는지 거기에 대한 그쵸? 예, 어떻게 대한 담론이 되겠죠. 그래서 김초엽 작가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장애가 있습니다. 예, 난청이에요. 완전 난청이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좋은 보청기를 써가지고 옆에 사람의 대화가 겨우 가능할 정도로 아주 심한 난청이죠.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받았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바로 그래서 그 장애 이야기를 담아서 여기 책에도 나오는데 김원영이라는 작가가 있잖아요. 그 휠체어를 몰고 다니는 그저 김원영 작가의 책을 읽고 그 작가는 SF 작가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저 북토크에 나름대로 김초엽도 이때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수 없다면으로 이제 떴는데 그쵸? 북토크에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아가지고 사이보그가 되다라는 책을 써면서 한국에서 참 한국은 장애인들이 참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장애라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 장애를 바꿔 생각하면요,
내가 일종의 트랜스 휴면, 지금 김초엽 작가는 트랜스 휴면이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인간을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보철 혹은 기계 이런 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언젠가는 장애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당뇨가 오래돼서 합병증을 갖는 병, 그리고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거 다 결국 장애잖아. 그러니까 장애에 대한 인식은 정말,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길수록 결국 사람들은 불편한 상태에서 오래 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김초엽 작가의 단편 소설 중에 주옥 같은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김초엽의 첫 에세이 책가 위원들은 제가 이제 김초엽 작가의 책을 제가 지금으로야 비추적으로 갈수 있다면 없다면을 비롯해서, 그리고 지구태 건실이라는 첫 번째 장편 소설부터, 그거는 이제 곧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영화가 된다니까, 드라마가 된다니까 넷플릭스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못 사라는 책, 그리고 행성어 사전이라는 단편집도 있었죠. 그리고 이 책, 책가 의원들까지 모두 다섯 편을, 그러니까 2020년 해성같이 데뷔하고, 2019년이군요. 그리고 3년 만에 책이 6권과 1권, 7권인가 나왔으니까 다작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아시겠지만 김영하랑 장유진이라는 작가와 함께 3명, 그리고 또 다른 작가도 몇 명까지 포함해서 유명한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밀어주고,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인기하고 인기를 겪고 성공을 한,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첫 SF 문학의,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대중적으로 SF 문학을, 원래 영화는, 원래 우리도 영화를 볼때 옛날에, 제가 70년대 저는 스타트렉이나 스타워즈를 되게 좋아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영화 안 좋아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는 SF 영화도 안 보다가 어벤져스나 마블 때문에 SF 영화가 먼저 히트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초엽 작가라든지, 그러니까 베르베르가 이제 물론 외국에서 이제 들어왔지만 천선난 작가라든지, 그리고 예, 이미애 작가, 그리고 뭐 배영훈 작가, 그리고 김소영 작가가 있죠. 예, 그리고 예, 정수현 작가도 있고, 저도 이제 많은 이제 SF 문학들이 있는데, 예, 이런 작가들의 어떤 시발점, 효시가 된게 비교적 93년생이니까 나이가 올해 내년에 겨우 만 서른이 되는 이 젊은 여작가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도 김초엽 작가의 책을 많이 권했고, 이제 수업에도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몇몇의 얘기들은 제가 꾸준히, 이건 페이스북이라든지 브런치에 이제 김초엽 작가의 글을 리뷰를 해서 항상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김초엽 작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면요, 제가 3대 매력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적인 작가라는 게 책에도 드러나는데,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도 충분히 할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생학을 아시면 아시겠지만 생학을 전공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SF 작가가 누군가요? 예, 아이작 아시모프가 생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그의 라이벌인 아서 클라크는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저는 SF 문학을 쓰려면 이과나 이공들을 나오지 않고 쓴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학이나 기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그건 문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열심히 문학과 그리고 과학을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구적인 작가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지금 뭐 소위 뭐라고 가방끈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아직 서울공대 뭐 이제 뭐 출신 작가가 나오면 사람들이 관심이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김초엽 작가는 학벌을 위해서 그만큼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만큼 학벌을 뒷받침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는 그런 작가라는 점에서 제가 일단 높이 사는 매력 포인트 첫 번째 요소고요. 요소는요, 미래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심이 어디로 향할지 끝없이 추구하고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초기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어차피 제 채널이 운영하는 이유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생각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그럼 어떤 과학기술이 나올까? 근데 결국 과학기술은 결국 뭔가 욕망이 없잖아요. 과학기술이 뭔가를 잊을 그런 없습니다. 예, 기계와 기술은 그쵸, 원하는 게 없어요. 인간만이 있습니다. 그 결국 인간의 그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에 과학기술 발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번째 김초엽 작가의 매력 포인트로 해봤고, 그리고 저는 제가 김초엽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물론 이제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는 않지만 신경숙의 그런 굉장히 여성적이 섬세한 글쓰기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작가 하우징팡의 글쓰기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감성적 글쓰기 굉장히 강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경력상,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스타일상, 주제의 면에서 김초엽 작가는 하드 SF에 가까운 소설을 쓰는 게 정상인데,
읽어보면 다 소프트 SF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 감성적 글쓰기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중적으로나 그리고 평단에서나 이제 김초엽 작가를 능가하는 작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죠. 왜 김초엽 작가가 국내 넘버원이냐? 정말 넘버원이냐? 라고 할 때는 저는 SF 작가 중에서 김초엽이 뭐 이미애나 천선란이나 정세랑 작가도 SF 작가라고 불릴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작가들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작가들 일단은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SF 문학은요. 미국에는 휴거상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노벨 문학상보다 더 대중적인 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SF 문학이 대중 문학이고요. 쉽게 말하면 아니 에르노나 이런 식으로 프랑스 스타일로 글을 쓴 작가들은 다 저거예요. 비주류가 되는, 거꾸로 된 거죠.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현재 노벨 문학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조이스 캐롤 월츠인데 조이스 캐롤 월츠도 장르 소설을 쓴 작가잖아요. SF에 가까운. 그러니까 SF 문학이 미국에는 가장 주류 중에 주류예요. 그러니까 대중성이 SF 문학의 어떤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평론가뿐만 아니라 대중성도 갖춰야 되는데 일단 김초엽 작가는 대중성에서 가장 성공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젊은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갖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력에서 어떤 뭐 이제 고생을 해서 난청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작가가 됐죠. 단편으로 시작해서 예, 그 단편이 단편이 바로 이제 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편이 첫 번째 장편이 아마 지금도 장편을 쓰는 것 같아요. 예, 지구 끝에 온 시리까지 모든 장르에 도전하고요. 정말 다양한 주제에도 도전합니다. 환경 문제, ES 그렇죠? 그리고 에코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환경과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뭐 가상현실까지 정말 다양한 세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SF 문학에 저는 가장 SF 문학에 끌리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에게 기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미래를 살 때도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제가 존재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돈을 벌 때도 그러니까 벌려면 인간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필요할 때마다 쓰는 어떤, 그쵸? 요술방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관계를 파헤칠 수 있는 것이, 제가 돈을 벌고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절히 SF 문학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특히 성장기에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이 두 가지 철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작가, 김초엽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초엽 작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책에서 이제 김초엽 작가가 이제 많은 SF 소설들을 거의 다 저도 읽었어요. 저도 보니까 정말 SF 소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SF 소설들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뭐 읽었던 책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올라프 스테이플튼이라는 이제 작가의 책도, 시리어스 존이라는 책도 읽었고, 그리고 걷는 식물 트리피트, 저는 영국의 주로 SF 문학들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굉장히 빨랐죠.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예, 그리고 저는 SF 문학을 이렇게 좋아했는데 어떤 책을 추천할까요? 그래서 딱 네 권을 골라봤는데요. 예. 한번 책을 구매해 보시면요. 그리고 저는 뒤에 참고 문헌만 골라보셔가지고 김초엽 작가가 이제 바쁘신 분들은 어떤 책을 골라 읽었는지, 그러니까 책은 추천의 이유가 있고요. 뒷부분에 또 참고 문헌이 소개가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김초엽이란 작가의 글이 그리고 정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바로 참고 문헌만 읽어보면 나오죠. 요 타월한 책이 있잖아요. 이게 배영훈 작가의 책이에요. 그렇죠? 예. 미래 세계. 이게 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성공한 SF 문학 작가죠. 배영훈 작가도 이게 저 김초엽 작가보다 한 몇 년 위인데 아마 나이가 80년대생일 거예요. 한 7~8살 정도 위인데 사회과학도입니다.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으니까 예, 학벌이 참 좋죠. 예. 근데 SF 문학을 씁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SF 문학의 사학적인 요소를 좀 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하드 SF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미래를 배경으로 해서 그쵸? 높은 어떤 이제 그 건물로 나뉘어서 인간의 어떤 갈등과 이렇게 양극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깊은 통찰을 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김철 작가가 그래 맞습니다. 이 책을 읽고 SF 문학을 쓰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김철 작가가 또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은 가즈오 이시우로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러니까 순수 문학을 쓰는 작가 중에서
SF문학을 쓴 작가는요,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 중에는 저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주제 사라바그라는 사람이랑 가조 이시구로바에는 SF문학과 어떤 가까운 그런 작품들을 쓰지 않고 정말 그 할리머는요, 정말 이번에 그 아니 에르노가 제가 노벨문학상을 받을 거 언젠가 받을 거라고 본 이유가 정말 할리머가 좋아하는 리얼리즘에 진짜 자신이 경험한 얘기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죠. 이 가조 이시구로 상상력을 쓰는데 클라라 태양이 두 번째 Never Let Me Go인 두 번째 SF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인공 친구라는 AF라는 개념이 AI가 아니라 그래서 그 클라라가 그리고 영양분이 태양이니까 이걸 통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클라라의 시점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인간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두 명의 인간이죠. 그 어머니와 그리고 자기가 대신 그렇죠. 입양을 해야 될 죽음을 앞둔 딸까지 그 아주 그런 심리 관계를 잘 드러낸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과학적인 좀 의미가 있고 하나는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심리 묘사가 대단히 뛰어난 예, 가져오실 거의 최고의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곧만 조만간 영화가 된다니까 저도 요 영화가 되면 화면에 보려고 하고요. 이거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철적. 그리고 밤의 언어는 어슐라 르긴의 SF 플러스 그리고 글쓰기에 관련된 성찰을 저는 어슐라 르긴을 참 좋아해요. 그 어스시의 연대기를 비롯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죠. 이제 이 어슐라 르긴은 이제 SF 문학과 판타지 문학의 경계에 서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걸 넘나들면서 어떤 그 독특한 세계관을 역시 페미즘에 그렇죠?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작가고 우리가 그리고 소수자 문제에 관심 있죠. 그래서 왼손잡이들만 있는 세상을 다룬 소설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제가 이제 BTS를 좋아하진 않고 BTS의 RM이라는 뮤지션에 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RM이 굉장히 독서량이 많잖아요. RM이 이제 세계관의 기반이 되는 뭐 저 책들을 읽고 칼 구스타프 융이나 헤르만 헤세의 책들을 다 읽고 그리고 영화 하향연화도 본인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저 작품의 배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슐라 르긴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아 어슐라 르긴 그죠 RM이. 그래서 어슐라 르긴은 사실 장르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작가인데 갑자기 그쵸 베스트셀러에는 아직 아니라도 순식간에 이제 사태에서 오른 이유가 RM이 내가 열심히 읽고 있다고 해서 그거 그쵸 예 그 트윗 한 방으로 판매 지수를 올린 낙양의 집가를 올린 그런 작가예요. 그래서 밤의 언어는 이 어슐라 르긴의 그 문학이 어떻게 상생하고 그리고 소수자란 관점이랑 여성이란 관점에서 뭐 미래와 그 우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옥타비아 버틀러라는 작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두 여성 작가는 나이차는 어슐라 르긴은 죽었고요. 예. 그리고 킨을 쓴 옥타비아 버틀러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옥타비아 버틀러가 썼던 책도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있는 여성 소설인데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그렇죠? 예, 노예제가 있던 예, 1800년대 미국으로 가는 흑인 여성의 얘기예요. 남편은 백인일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배경으로 70년대와 1970년대와 1850년대 40가가 이제 교차들면서 미국사 약간 이제 옥타비아 버틀러도 남성 임신이라는 얘기는 브러드 차일드라는 소설도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제가 보면 NK 제미시라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휴고상을 쓴 국내도 번역이 많이 돼 있죠. 이 작가의 어떤 이제 굉장히 여성적인 문체라기보다는 굉장히 남성적인 문체로 쓰는 작가들이 있죠. 예. 제임스 티틀리 주니어라는 작가도 예, 실은 이게 이름이 그 필명이었는데 필명이 저도 이제 제임스 티틀리 주니어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남성 작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예, 본인이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SF 문학에 굉장히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여기 김철 작가가 극찬하는 평론집인데요. SF는 어떻게 여성들의 놀이터가 되었는가?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김철 씨가 SF 문학은 지금 옥타비아 버틀러 이후에 NK 제이미신까지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휴거상 장편 부문상 수상작이 다 여성들의 작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SF 문학은 여성들이나 그리고 소수 흑인이나 그리고 동양인들 그렇죠? 예, 류치신이나 이런 작가 그 소위 켄리우가 이런 작가들이 지금 이제 후삭쓸이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최근 휴거상 작품 중에서는 제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죠? 어떻게 시간여행을 다루는데 시간여행을 다룰 때 그 두 명의 소설가가 남자 여자가 공조를 쓰면서 그죠? 과거로 가가지고 그죠? 예. 어떻게 그 역사를 바꾸면서 그 벌어지는 사랑 얘기를 굉장히 주옥같이 썼던 아주 멋진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은 물론 김철 작가의 책에서 인용된 건 아닌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은 무엇이 SPF 문학인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좀 일독을 강력히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김첩의 글을 읽고 한국 SF에 관심이 가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책을, 그죠? 예, 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작가의 독서와 작품은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읽은 책이 그 사람의 글이다. 이것은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세 가지는 제가 장점인데, 그리고, 근데 저는 과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긴 있지만, 기술에, 즉,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세 가지 기술이 미래의 먹거리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 양자 컴퓨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런 미래 기술들에 대한 좀더 어떤 평가가 있었다면은, 그쵸. 왜냐면 과학기술 문학이 SF 문학이 과학 문학이긴 하지만 또 기술 문학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오게티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 말고는 한 5점 만점에 한 4점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는 좋은 책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권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